진행을 좀 빨리 한다고 했는데 이미 10시 10분이 지나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종구 실장님 20분만 하고 보낼 수는 없잖아요. 어렵게 모신 분인데 예,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종구 실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에 파리 그리고 베트남 국빈 방문 다녀오면서 또 많은 그 이야기들도 만들어냈고 또 네.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네. 한 평가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 가짜 뉴스가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그래요? 좌절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이번에도 가짜 뉴스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뭐 자동차 갖고 뭐 다른 정상들은 프랑스에서 아주 삐까뻔쩍한 차를 줬는데 우린 르노밖에 못 탔다. 이게 거짓말인 게 뭐냐면 프랑스가 원래 르노로 다 정상들한테 줬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라든지 몇몇 개 국가의 그 정상들은 자기네 그냥 차로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벤츠라든지 뭐 이런 고급 차들을 썼고 근데 르노밖에 못 탔다고 했는데 이게 거짓말인 게 인도 총리라든지 국빈 방문한 아주 대단한 그런 그 정상들이 다 르노 탄 사진들이 쫙 오니까 아니 마크롱도 르노 타고 다녀요. 그럼 마크롱도 네. 르노 탔고요. 그러니까 또 아무 소리도 못 했죠. 또 이번에 지각 얘기는 했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왜 PT 하는 장면에서 네, 네. 이 주최 측이 실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우리 일행이 이제 도착을 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동영상이 틀어져야 되는데 동영상이 틀어진 상태에서 우리 대통령이 입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각을 했다. 뭐 이런 식의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도 역시 프랑스 주최 측에서 아유 그 아예 그 현장에서 사과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점검 중에 미리 동영상이 틀어졌다라고 해서 이런 가짜 뉴스들이 전혀 먹히지 않았다는 거. 그런데 거꾸로 뭐 굉장히 큰 성과들이 좀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네. 첫 번째는 이 PT입니다. PT가 뭐 성과가 있었다. 왜냐하면 성과가 있었다고 쉽게 얘기할 수는 없죠. 5차 11월 달에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최태원 회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태원 회장이 지금 뭐 어떤 역할이냐면 엑스포 유치 민간 지원 단장이거든요. 그런데 최태원 회장이 언론에서 PT 다 끝나고 민간 유치 위원장 예 민간 유치 위원장 예 기자들에게 이번에 PT로 인해서 우리가 역전한 것 같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또 예. 싸이가 이제 PT 가수 예, 가수 예. 가수 싸이 씨가 대통령의 열정이 가장 빛났다. 대통령이 가장 열심히 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실 이 비하인드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뭐 때문에 이런 발언을 했냐면 당일날 오후 프랑스 시간으로 오후에 PT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오전에 이제 그 이 PT를 직접 하는 동영상 말고 PT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네 사람이 모여서 서로 이제 동선 파악하고 실제로 연습하는 그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가피를 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때는 거의 동선 잡고 하는 그 리허설 마지막 리허설인데 네. 리허설 다 끝나자마자 잠깐만 하고 아무래도 맨 뒤에 우리가 구호를 더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직접 펜을 들고 영어로 영어 원문을 다 고치더라. 그러면서 그 최태원 회장과 싸이가 그 장면을 목도하고 와,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열정이 대단하구나 라는 그런 그 후일담을 예. 했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섣부르게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당한 반전을 이뤄냈다. 네네. 네, 파리 PT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만 정리하죠. 네. 베트남 국빈 방문도 대단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베트남 국빈 방문이 첫 번째는 뭐냐면 와, 정말 열기가 어마어마했대요. 대통령 내에 그 셀럽 처럼 네. 그 사진 찍으려고 특히나 이제 한국어과가 제2외국 거의 제2외국어래요. 네. 그러니까 영어를 제치고 어떤 말아 말도 다 제치고. 제가 가봤잖아요. 아, 참 갔다 오셨죠? 아니, 진짜 그렇더라니까. 예예예. 예, 예. 어디서나 한국말로 써요. 예. 한 말이라도 더 해보려고. 그래서 예, 말씀하시죠. 예. 아니 예전에 우리 저 영어 한참 배울 때 지금도 그렇지만 예. 미국인이 지나가면 왜 용기 있는 학생들은 한마디라도 어떻게 그렇죠. 붙여보려고 그러잖아요. 예,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렇더라니까요. 아, 그런 분위기 옛날에 우리 분위기처럼 예, 한국어로 막 그냥 말 시키는 네. 거. 네, 네. 그렇군요. 그 직접 그 수행한 사람들한테 제가 취재를 했는데 예. 실제로 그렇다고 예. 영어를 잘하면
1,000만 동을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 어, 예. 한국어를 잘하면 1,500만 동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아마 사실일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번에 가장 우리가 눈여겨볼 게 희토류였어요. 희토류가 예. 아시다시피 이제 전자제품, 특히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이 부품에 들어가는 그 희귀한 광물 예. 자원인데 중국이 정말 매장량이 어마어마해서 우리도 역시 중국의 그 이 소재와 관련돼서 네. 뭐 묶여 있는데 네. 지금 매장량이 전 세계 2위거든요. 베트남이. 오. 근데 그걸 사실 자기네들이 개발 잘 못했어요. 일본이 와서 그걸 개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물론 이제 그 베트남 총 주석이 우리나라에 와서 방한했을 때 어느 정도 얘기는 됐지만 이번에 한국과 함께 그걸 개발하겠다라는 확약을 네. 받아냈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희토류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엄청난 사실 그 이 뭐랄까 이 성과를 얻어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예. 자. 문재인 얘기 짧게라도 잠깐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예, 이제는 네. 자신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아주 확연하게 드러내겠다. 뭐 네. 욕먹어도 상관없다라는 어떤 생각이가 봅니다. 6.25를 맞아서 자신이 이제 어떤 책을, 그러니까 책이 어떤 책이었냐면 KBS가 다큐멘터리를 한 거예요. KBS 다큐멘터리 제목이 1950 미중 대리전이었거든요. 네. 다큐멘터리 내용이 한국 전쟁은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다. 이게 이제 그 핵심인데 아예 그 책을 그게 책으로 나왔어요, 다큐멘터리가. 그 책을 이렇게 그 홍보를 하면서, 한국 동란의, 한국 전쟁에 대해서 이건,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다. 라는 네.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 얘기가 이 문재인이 하고 싶은 얘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정학적 요인. 이 좌우한다. 그 지정학적 요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즉 자기가 얘기했던 균형자론, 뭐 또 네. 한반도에서 뭐 운전자론처럼 뭐 우리가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눈치도 안 보고 북한에 큰 소리 치고 해서 그게 문제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라면 또 문제가 거기서 사실 대통령을 비판한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뭐냐면 한국 전쟁을 아예 규정시켜 버렸다. 즉 김일성이 우리의 남침을 하기 위해서 스탈린을 동원하고 또는 시진핑이 된다. 모택동 동원을 해서 한 전쟁인 것을 완전히 되돌려서 김일성의 책임이나 혹은 북한 북괴의 책임을 완전히 없애 버렸다. 예. 뭐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이자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나오죠? 저는 문재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주장은 계속 일관된데 뭐냐면 네. 자신은 사실 이제 곧 감옥에 들어가야 되거나 혹은 재판에서 자신의 이 국정에 대해서 다퉈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을 부딪히려면 자기의 철저한 지지자들로 국회의 의원수를 어느 정도는 또 확보를 해야 되고 또 그 지지자들을 이탈시키지 않아야 되거든요. 네. 지금 어차피 총선이다 그러면 누구를 포스터로 해서 총선에 나가느냐가 굉장히 결정적일 겁니다. 거의 대부분 뭐 이재명과 사진 찍은 거, 악수한 거, 그걸 건물에 붙이겠죠. 네. 그런데 문재인 이자는 최소한 부산 경남에서는 나의 사진으로 도배를 하겠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나의 지지자들을 놓치지 않겠다. 내가 계속 이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 첫 번째. 거의 아무지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으로써 나의 어떤 그런 정치의 행위, 외교의 행위가 결코 성과를 훼손당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뭐. 자, 그건 그렇고요. 이거 저 사드 환경 영향 평가 있잖아요. 네네. 이거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네. 이것들 일부러 이거 안 하거나 네. 했다가 결과가 지구들한테 불리하니까 숨긴 거 아닐까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데. 아닐까가 아니라 숨겼죠. 국방부 네. 그저 문재인 국방부에서 네. 당시 사드와 관련돼서 이미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그들이 얘기했듯이 무슨 전자레인지에 뭐 돌린 참외가 나온다든지 뭐 전자파에 사람들이 튀겨진다든지 이런 표현을 했을 때 당시에도 워낙에 그 분위기가 험악했지만 용기 있는 과학자들이 나서서 그 휴대폰보다도 더 전자파가 영향이 없다라든지 이런 수치를 다 얘기했고 네. 더군다나 사드가 우리나라만 배치된 게 아니잖아요. 일본
일본에도 네. 배치됐고 또 미국에도 배치가 됐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 나온 환경평가가 다 있잖아요. 이미 네. 수치가. 그런데 그런 수치에 대해서 사실상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실질적으로 국방부가 했는데 세 가지를 숨겼어요. 문재인은 딱 세 네. 가지 숨긴 게 첫 번째는 사드. 사드와 관련돼서 어쨌든 실험을 했는데 그 문건을 숨겼죠. 두 번째는 후쿠시마. 후쿠시마와 관련해서 7차에 걸친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다 보고서로 갖고 있었는데 그 공개 안 했어요. 하나 더 숨긴 게 있어요. 뭘 숨겼냐면 북한의 길주군에 길주군에서 그 탈북한 탈북민들의 40명을 2017년도와 18년도에 그 피폭과 관련된 검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일부 결과를 숨겨버린 거예요. 2018년도에 당시에 정병국 의원이 네. 아니 너네 2017년부터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왜 그 결과 안 내놓니? 그러니까 그제서야 내놨는데 일부만 내놓은 거예요. 그 이번에 월간 조선이 그걸 특정을 했는데 네. 안 내놓은 결과를 봤더니 아주 황당하다는 거예요.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피검자 4번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피검자에서 어마어마한 수치의 방사성이 나왔어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결과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시에는 아니 이 사람이 흡연력이 있다. 담배 때문에 이상한 어떤 수치가 나올 수가 있다. 담배 피면은 방사능 수치가 그렇게 나온다고? 일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담배 안에 뭐 방사선과 관련된 어떤 물질이 있는데 예. 그렇게 해서 오류 그러니까 결과 오류가 나올 수 있다. 마치 방사선에 피폭된 것처럼 예. 뭐 이런 뭐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2018년도에 그 사람 것만 딱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두 가지를 숨겼는데 하나는 실제로 이 사람이 염색체에서 105개나 이상 염색체가 나온 거예요. 거의 심각하네. 그 수치를 아예 숨겨버렸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흡연을 하지 않았다. 라는 소견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 두 가지로 숨겼어요. 그런데 네. 이 문제는 이 세 번째가 가장 간악한 게 뭐냐면 진짜 나쁜 게 40명 중에 어쨌든 그 사람 말고도 이 방사선 양이 그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높게 나온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하든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 예.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아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나머지 길주에서 오신 그 길주 일대에 온 사람이 지금까지 800명 가까이 돼요. 탈북민들이. 예예. 예. 그럼 검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위험하다는 수치가 이미 나왔으니. 거기서 딱 중단했구나. 거기서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덮었냐면 이 수치를 절대 공개 못하게. 근데 이해가 말이 안 되는 게 이 수치는 연구를 해야 돼요. 네. 다른 과학자들이 검증도 하고 네, 하면서 네. 공유가 돼야 되는 데이터잖아요. 근데 이걸 아예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어떤 원자력 의학원에서 했는데 의학원에서 절대 누치 못하게 마치 의료정보처럼 처리했다 봉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인도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이분들이 지금 몇 사람은 검증이 그렇게 나왔으므로 일단 병원부터 보내야 치료를 되고 치료를 해야지. 나머지 800명 가까운 분들도 네. 다 전수조사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덮어버렸다. 왜 덮었어요? 2018년도에 하노이 회담. 김정은한테 굽신 걸리느라고 그랬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후쿠시마 얘기할 게 아니고 길주 얘기를 해라. 길주의 피폭량을 얘기해라. 이건 진짜 사악한 자다. 사악하죠.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사악한 일이에요. 자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인도적인 가장 최 아니 이 실장님 예, 예. 이 문재인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일단 이 세 가지를 숨겼다는 것만으로도 여죄 여부를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 예 예 말은 못 예 예 예 충분히 아마 무슨 단어가 떠올리셨을 거라고 보고요. 아 참네. 네 예 네, 다음 주제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저 민주유공자법인지 뭔지 자꾸 이거를 지금 저 종북 주사파들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들이 그 민주화 운동으로 분류한 그 사건들이 있어요. 네. 거기 보면 동의대 사건도 들어가 있고 난민전도 네. 들어가 있고 네. 또 서울대에서 그 민간인을 그 경찰 프락치라고 몰아가지고서 고문한 고문한 사건이 있죠. 예.
이것들까지를 다 민주화 운동이라고 분류를 해놨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제정신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게요. 자, 첫 번째, 지금 예. 민주유공자와 관련된 모든 논란, 4.19, 네. 5.18 뭐 다 포함을 해서 네. 명단을 공개해라. 명단이 공개돼야 된다.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존경해야 될 분들 아닌가요? 그리고 그 유족들이라든지 혹은 아니 보상을 받아야 될 많은 네. 분들을 우리가 기려야 돼요. 그분들이 네.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네. 세금을 들여서 유공의 네. 어떤 그 혜택을 주니까 이분들에게 박수를 쳐드려야 되고 그런 의미로서라도 공개해라. 네. 왜 이것을 막느냐라는 네. 것. 그리고 두 번째 알고 봤더니 동의대까지입니다. 동의대를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게 당시에 DJ 때부터 이거를 마치 민주화운동으로 DJ 대통령 시절부터 한 건데 네. 아시다시피 이게 실제로 처음부터 민주화 뭐 투쟁을 한다고 가투를 벌인 게 아니잖아요. 동의대는 당시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입시 부정 사건이 있어서 그 내부의 내부 폭로, 교수가 그걸 폭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 입시 부정하는 뭐 재단 물러가라. 그러면 학내에서 어쨌든 뭐 주장을 하면 됐지. 예, 예. 그걸 가투를 벌이면서 그거를 진압을 하려고 하는 경찰들을 뭐 그렇죠. 감금을 하고 그러면서 그 인지를 파괴해서 그 인지를 구출하다 보니까 경찰관들의 목숨이 뭐 불을 질러 버렸지. 예, 예. 복도에 그냥 불을 질러 갖고 예. 예. 방화 치사범이잖아요. 네, 방화 7명 치사범. 희생당했어요. 네. 경찰관 7명. 네. 그런데 아, 경찰관 7명인가? 아니면 학생들도 포함되나 모르겠네. 경찰 네. 7명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 DJ 때 이게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보상 심의가 46명을 민주화운동자로 바꿔놨고요. 1인당 2,800만 원씩을 당시에도 보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돌아가신 순직 경찰은 368만 원이 보상이 됐고요. 네. 아 참. 그래요. 네. 동의대 사건. 그리고요. 네, 뭐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역시 그거 당시에 유시민도 유시민이가 그때 그 예. 고문했던 자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렇죠, 저 나섰고요. 그리고 네. 그것과 관련돼서 이 형도 뭐 살았고요. 그런 네. 이미 그 당시에 이게 민간인이었고 그리고 고문을 했던 사실 다 드러난 사건인데 네. 이 사건을 갖고도 뭐 민주화 운동이라고 네. 나중에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래. 당시에 동의대 사태 당시에 경찰관 7명이 순직했어요. 맞아요. 예. 예. 맞습니다. 뭐 산호맹 난민전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네. 그들의 강령이 과연 그게 민주화 운동이냐 예. 그들의 강령이 우리나라의 사회주의의 혁명을 일으켜서 그 자본가들을 때려잡고 노동자 민중의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과연 민주화 운동인지 지금의 잣대로도 다시 바라봐야 되는 어떤 사건들인데 이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의 세금으로 이들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라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씩 예, 예. 그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좌파들이 이걸 밀어붙이니까 예, 국민의힘에서 이게 민주화 들고 나오면은 괜히 좀 작아지는지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을 못해요. 그 전 이거 왜 이러냐 말이에요. 그렇게 말입니다. 예? 네네. 아니 저 종북 주사파들이 언제 자유민주주의 했냐고 인민민주주의 하려고 그랬지. 예.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화 운동 유공자는 자유민주주의 운동을 한 유공자들이어야 되거든요. 네. 여기에 왜 저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같지만 저 공산주의 하겠다고 하는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들이 왜 여기 민주화 유공자에 들어오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나 우리 자유파가 좀 더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정리해야 돼요. 가려내야 돼요. 네.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민주화운동이 민주화운동이지 네. 무슨 인민민주주의자들이 민주화운동을 했냐고. 하여튼 이 점은 제가 좀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놓겠습니다. 자 조국이 이재명이 송영길이 이게 뭐 송영길이가 조국이하고 이재명이하고 지가 동급이라고 그랬습니까? 아 이거 좀 웃어. 아 이거 동급 돼서 좋겠네. 예예. 아, 예. 자 이제 아니, 저 이제 한 방에 수감해도 괜찮을 것 같네. 예. 이거 잡범들이니까. 그래 뭐 정치범도 아니고 잡범들이잖아요. 아 자기는 이제 사상범이다. 주장을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잡범들이니까 한 방에 수감하지 뭐. 그 송영길이가 이제 CBS에 나와서 한 헛소리입니다. 네. 지금 조국은
최성해 총장, 동양대 최성해 총장을 검찰이 가스라이팅을 해서, 이렇게 검찰이 이 독재로서 조국이 탄압을 받는 어떤 상황이 됐고, 또 이재명은, 유동규를 검찰이 가스라이팅을 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의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스라이팅을 해서, 저렇게 검찰에 핍박을 받고 있고, 자기는, 이정근을 검찰이 가스라이팅을 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으므로 이렇게 셋이 이제 같다 똑같다 동급이다. 좋겠네. 동급이다라고 나란히 같이 감옥 가면 되겠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번이나 나이가 비슷하네, 또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네요. 뭐 아니 그러니까 비슷하네. 송영길이 선배죠. 8일이니까 8일이나 8이나 뭐 82. 이재명이도 그쯤 안 되나요? 8이요.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가면 좋겠네. 그렇죠. 셋이 이제 오손도손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좀 개가 웃을 소리지만, 이겁니다. 지금 조국과 관련돼서, 완전히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손혜원은, 조국과 추미애와 함께 신당을 만들겠다. 옛날에 김남국이도 자기가 만든 당에 뭐 출마시킨다니까, 아주 유명한 조국, 추미애, 손혜원, 김남국이 만든 당을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박지원이가 안 된다. 조국은 광주에 출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갖고 갑자기 또 박지원과 손혜원의 뭐이 조국 다툼이 있더니 그걸 바라보던 우상호가 한마디 또 했죠.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다. 뭐 해서 뭐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자, 넘어가죠. 마지막 주제인데요. 지금 오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공교육 정상화 관련된 종합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킬러 문항으로 일타 강사들 정말 로또 맞듯이 돈벌이 해온 사교육 커넥션, 이것을 이제 해체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자, 이제 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대치동 일타 강사들을 수십억, 수백억씩 벌게 해주는 이 대치동 강남 학원들이 이게 정권의 이 교육 정책에 저항하는 것인지, 뭐 하여튼 뭐 이거 행동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그 사교육 커넥션이 이586 운동권 이 종북 주사파들하고도 상당한 커넥션이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예, 상당히가 아니라 출발점, 사교육의 사교육 시장의 출발점이 586들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야말로 그 유명한 메가스터디라든지 또는 논술학원 때문에 사실 시작이 됐어. 논술 때문에. 그래서 논술로서 엄청난 지금 그이이 논술학원들이 다 이제 그 주사파 주로 다 주사파들이고요. 아시다시피 뭐 정청래 또는 뭐 박정이라고 파주에서 지금 아, 출마해서 그래요. 재선인 민주당 의원도 박정학원의 박정 맞습니다. 최근에 박정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들으셨냐면 저길 거예요. 파주에 저기가 있잖아요. 인민군 묘소. 중공과 그다음에 북한 그 인민군 묘소가 있는데 그 묘소에 하필이면 몇년 전에 연평도 해전 추모의 날에 겹쳤어요. 위령제를 한다 어쩐다 하면서 이 박정희 위령제를 거기서 한 거예요. 그 인민군을. 그런 인간들이 지금 옛날에 어학원을 했던 인간들이 지금 급배치를 달고 있는 건 너무 자명하고요. 또한 가지 증명은 뭐냐면 지금 사학 그러니까 국사 사학이래 국사를 가르치는 일타 강사들이 가끔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데 너무 기가 막힌 한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 막 학생들에게 주입을 하는 또 아예 겉으로 그냥 뭐이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모든 행위들을 비판하는 그런 행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번에 다 드러난 거죠. 당시 2000년 초반부터 이 운동권들이 제도권으로 사실 떳떳하게 들어오지 못하니까 사교육 시장에 들어갔고 뭐 거의 수백억, 수천억 시장을 지금 주무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일소해야죠. 그러니까 이들이 왜 저항을 하는지 아세요?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됐을 때는
못 때려잡았고 민주당이 됐을 때는 아예 민주당이 자기네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교육 정책을 펼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너네는 우리 못 잡아. 우리 어떻게 잡니? 하는 그런 지금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별 것도 아닌 것들이 좀 그러네요. 알겠어요. 자, 오늘 조금 시간이 넘쳤습니다만 우리 이종근 실장께서 워낙 빠르게 잘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들을까요? 사우디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일부 분들이나 혹은 저 민주당에서 가짜 뉴스와 또 일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이거예요. 사우디랑 이렇게 뭐 그 경쟁을 하는데 엑스포 경쟁하는데 혹시나 사우디가 우리 뭐 이 MOU를 다 무산시키면 어떠나? 아,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나왔습니다. 역대 최대 수주를 했습니다. 아람코와 수주를 했는데 이 수주는 진짜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지난번 대통령이 가서 40조 뭐 네. MOU를 했는데 네. 그것과 별개로 현대건설이 이번에 아람코와 네. 수주를 했다. 역대 7위급인데 네, 6조 4천억? 예예, 예, 6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 공사 수주는 아직도 시작이다. 신중동 건설 붐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영업사원 1호로서의 결과는 지금 계속 to be continued 계속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부터 영어로 마무리하시게 됐나요? 제 영어 썼나요? 저 차례죠. 영어 아니었는데? 예. 예. 아, 너무 익숙해서. 예. 네, 우리 The end. 이종근 실장과 함께 영진당 마무리하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생방송으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이종근 실장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